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리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44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빌립보서는 서론에도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피잔 구절로 가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커피잔이나 티셔츠, 각종 스티커에 자주 사용되는 성경 구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커피잔 구절을 넘어서 매년 전 세계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공유되어지고 또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 또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두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구절만 제대로 암송해도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 행복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희락의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 말씀을 깊이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만 주어지는 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또 사실적으로 나의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이 강단 말씀의 제목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 또 모든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자신의 생사관 이것에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존귀하게 하는 삶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를 위해서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첫 번째로 오직과 집중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삶을 넘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삶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20절 21절에 보면 생사를 초월한 사도바울의 간절한 기대 또 간절한 소망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하는 삶이 이두 구절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대교하려 하나니 또 21절에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로마 수의대 감옥에 지금 어, 바울이 투옥되어 있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는 결론이 나오든 어, 사는 결론이 나오든 살게 되어도 죽게 되어도 어, 사나 죽으나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자신은 그것으로 아무 여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 초지 일간의 자세 일사각오의 정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23절에도 자신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혹 살아서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24절에서 26절에도 나와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유익이 아닌, 어, 정말 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어, 거기에 모든 사역의 원리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빌리포 교인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치관과 인생관, 그 안에는 이런 승명건 헌신의, 어, 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단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는 분명한 바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몇 가지 성경구절을 더욱 묵상하면서 생명원 바울의 헌신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데서 2장 20절에 우리가 상반전을 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죽으면 사모하는 주님과 더 빨리 만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다리목사님께서 어제 바로 바울의 이 집중과 우리의 집중이 다르다 바울의 오직과 우리의 오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오직은 그리스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더 많이 전파되어질까 여기에 집중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폴 틸리히의 폴 틸리 교수의 경계선 위에서라는 그 책을 어, 언급하시면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어, 수없이 많은 경계선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이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에 지금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아쉬움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한 기대와 열망에 불타올라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사나 죽으나 어떠한 상황과 문제 어, 사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종키게 되어지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여와의 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갈등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손에 안벌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 나로부터 출발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명 또한 인생 동안 하나님 소원 안에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종킥게 되어지는 그 응답과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절대 우리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올해 또 여호와의 뜻만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는 원단 성취의 주역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빌리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겉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기케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치 있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 이빌리보 지역은 로마의 특 특별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시민의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재판권도 있었고, 또 식민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소유가 됐습니다.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었고, 토지세도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긍지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로마 시민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자부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빌리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뭐냐 바로 빌리보 교회 안에 작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손두개라는 두 여인이 지나친 열정으로 인하여서 서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빌리보 교회 안에 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주장하였기 때문에 어, 다수의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옥중에는 이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신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위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부적인 분열이 아니라 함께 위드와 인만의 축복 속에 원리스를 탁 이루고 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 1장 26절에 안디옥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불신자로부터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누거나 안디옥교인들을 행하여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온 백성에게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주시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따로 올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연고로 오늘날 세계 교회와 어, 이 한국 교회 상당수가 무너지고 있고 분열되어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람처럼, 사랑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종과 행처럼 바로 성도의 교지를 통하여서 함께 원리스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 성전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구조물들이 확실하게 연결되어서 든든히 세워져야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인 곧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서 바로 설때 우리 예원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살펴보고 협력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또 우리 예원교회. Y E W O, -O N이라는 이 영문자의 앞 글자 이니셜을 따더라도 언약 공동체, 전두 공동체, 선교 공동체, 치유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바로 예원이라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름값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역과 민족을 넘어 이37 나라 복음화에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나침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나침판이다.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나 부신자들은 성경 알지 못하죠. 바로 먼저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는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삶을 보고 그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또 주님께로 인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자 엘리코시 말을 하죠. 우리 삶 자체가 뭐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편의 드라마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연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복음이 복음이 되어지는, 어, 인생의 작품을 남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수 있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이 더 빛을 말할 것이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받은 그 증거가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선진들은 온갖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사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10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복음의 맛을 본 자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편에 담대에 설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의 기스를 내는 나의 예틀을 발견하고 그것을 날마다 갱신함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분에 걸맞는 세 틀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성경 안에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놀라운 성경 9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내가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세상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수 없는 일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핍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전도자의 삶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원니스를 이루어야 될 이유, 우리가 대적자의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복음 전파의 진전에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하반기 전도 운동에 사도발처럼 생명 살리는 열망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경기도 용인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자에 2천여 명이 넘는 순교자 중에 600여 명의 순교자의 이름이 그곳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어 목사님, 또 우리가 잘 아는 문준경 전도사님, 일종의 명예의 전단과 같습니다. 근데 그곳 3층에는 사진이 없는 독특한 액자가 있다. 바로 거울이 걸려 있고 그 밑에는 내 얼굴을 내가 비춰볼 수 있고 나도 순교자가 될수 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얼굴을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그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양아재 선교사의 묘가 한국 교회의 이제 첫시발점이었다면이 순교자 기념관은 한국 교회의 종착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일평생을 다 드려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간 우리 순교자의 이름들이 헌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은 어찌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처럼 네가 기꺼이 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뻐했다라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참고로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2의 선교대국으로 컸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또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피 흘리는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일단 예수 믿는다고 해서 총칼을 맞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로를 따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말들 듣게 되어지고 또 불신감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바로 소, 소리 없는 피흘림의 삶이 바로 백색 순교 시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 님 앞에 복음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직분을 드려서 정말 본당 환당을 이뤄나가고 사천 말씀 운동을 펴나가고 또 2, 3칠 나라의 서밋으로 서나가는 응답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삶의 순교인지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또 존귀케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일 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또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존교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우리가 이러한 동기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지고 높아진다면 우리는 여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놀라운 상급을 또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주도 기한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정확한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세워 나가심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마지막 때 삶의 순교를 통하여서 영광의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